네, 안녕하세요. BJ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뭐냐 이게? 햄버거! 햄버거를 만들 거고요. 네, 추천은 하뮬라님이 해주셨습니다. 쉽다 그래서.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설명서 따윈 읽지 않습니다. 제가 비켜봐.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하피 키친, 해피 키친이래. 행복한 키친. 어디 행복한 키친이 될지 아닐지는 해봐야 될 것 같죠? 이 안에 다 들어있나봐. 아, 오늘도 카와이! 야, 진짜 귀여워. 이것은 빵! 빵? 빵노모노, 팡노모노. 이것은 포테토노모노, 감자, 감자튀김. 이것은 햄버거노모노,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이건 뭐지? 케첩인가? 어, 맞네. 케첩노모노, 케첩. 치즈노모노, 치즈? 아, 햄버거 속에 치즈 들어가나? 치즈노모노. 네. 야, 콜라도 있어. 야, 섬세하다. 야, 역시, 야, 햄버거는 콜라지. 제로 칼로리 따위 버려. 난 고칼로리 콜라 마실 거야. 네, 콜라 너무너. 또 오늘도 카와이한 밥숟가락이랑 나이프도 있어. 오. 카와이. 아, 내 취향이다, 이거 진짜. 이거 버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이게 콜라컵이야? 아,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콕을 빵빠레 먹고 이거 누가 나한테 남겨놓은 것 같아. 쓰레기 치우라고. 님들이. 유튜브 댓글로 니 베니언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했던 이 물물 알았다고! 그만 좀 댓글 올리라고! 나는 이게 이제 안다고! 이게 물 푸는 거라는 걸 나도 이제 알았다고! 그만 좀 나 좀 괴롭혀.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블로그 댓글도 그렇고 베니언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 막 이런 댓글 졸라 많이 올라와. 아, 스트레스.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걸 잘라줘야 된대요. 네,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총 4피스가 나오도록 자른 다음에 이 안에 뭐야? 줄무늬 있는 거 있죠? 자국 남아있는 거 그 칸에다가 포테토 맞지? 포테토를 만드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달아버렸. 못 본 걸로 해주시오. 안 그럼 죽여버리겠어. 네, 여기다가 이 칸에 물을 두 번 채워서 넣어주면 된답니다. 아씨, 너무 느리잖아. 역시 한국인은 밥숟갈이지. 사스가 한국인은 밥숟갈이야. 밥숟갈 짱짱맨. 이게 채워준 다음에 하나 한 다음에 이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쓰인, 자, 평평하게 해주고 30초 돌리겠습니다. 아, 네, 나왔습니다. 이게 뒤집어, 이게 나온 모습이고, 이걸 뒤집었을 때, 뭐 하는 거니, 나. 이게 나와. 나온다고. 오호, 신기하다. 이걸 한번 썰어볼까, 휴. 뜨거, 씨. 결대로 썰어 줍시다. 잠깐만요, 베니언님 썰고 가실게요. 벌써부터 두께가 예사롭지 않아. 도키도키 두근댐. 아, 왜 이렇게 안 잘려? 아, 더럽게 안 썰려. 에이씨, 미친이 버려. 난 이걸로 썰 거야. 어디서 플라스틱 칼을 들이밀어.
감히 베니아님 안 돼! 아! 아. 썰리긴 잘 썰리는데 불쌍했어. 시부엉 좀 부서졌네? 몰라 몰라 그냥 해. 여기다 잠시 넣어놓을까요? 자, 두 번째는 빵하고 햄버거를 할 건데 먼저 햄버거 패티가 다 됐으면 여기다가 가운데다 놓고 하차! 꾹꾹꾹 눌러줍시다. 이번엔 빵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치? 근데 이거를 여기다 또 나눠서 부어줄 거예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어, 다 구워졌습니다. 어, 냄새 개좋음. 고기 냄새 나. 야, 고기 냄새 나. 야, 짱인데? 약간 있던 감자튀김 여기다 넣고. 개쩔어. 감자튀김 부서졌어. 아, 몰라. 난 뭐라고. 이야! 보임? 야, 씨, 고기 냄새 쩔어. 개 쩔어. 뜨거워. 빵! 빵 안 떨어져. 왜 이래? 왜 이러지? 식어야 되나? 아, 잠시 식혀야 되나? 자. 이번엔 치즈를 만들 겁니다. 가르쿡 쉽지가 않아. 애들용이 아니야. 아, 맞추. 화가 난다. 야,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모다. 네모 반드시 되는 거지? 니혼진노 소와 짱짱 대스네. 야매로 합니다. 날 말리지 마라. 대충 해갖고 장미칼 커팅. 베니아님 실력 정말 그지 같네요. 잘하는 사람 걸 봐! 내 거 보면서 댓글 걸지 말고. 나도 나 못하는 거 알아요. 잘하는 사람 걸 보세요. 네, 치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올려주도록 할까요?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케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첩. 자, 케첩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네요. 그 아니라 콜라가 남아있었어. 우리에게 아직 콜라가 저희에겐 아직 한 척의 콜라가 남아있사옵니다. 아직 콜라 한 잔 남았다. 야, 거품 나! 야, 진짜 신기해.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야, 거품도 있어. 대박. 야, 마시고 싶어. 열심히 오리고 있습니다. 오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소중한. 자, 이렇게 쪼가리를 4개 완성되었고요. 자,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프렌치 후라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콜라잔에 둘러달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말 된다고 말을 해, 빨리.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걸. 아하!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대강, 대강. 떨어져, 떨어져. 그냥 떨어져! 다 안 익어서 그런가 보다. 이건 떨어진다. 오. 자, 햄버거 빵 두 개인데, 어차피 하나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라고? 너무 얇아! 안 돼, 안 돼. 부서질 것 같아. 그동안 내 전적을 보면 부서져, 이건. 그럴 바엔 차라리 빵 하나를, 햄버거 두 개를 만드는 건 깔끔히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게 밑빵. 이것이 밑에 빵. 패티는 두 개로 해도 되겠다. 두 개로 나눠서 패티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밑에 거 하나 깔아주고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 치즈를 올린 다음에 치즈를 올린 다음에 이 위에다 소스! 케첩을 뿌려주겠습니다. 잘 뿌려주고 오 쉣 그 위에 다시 패티 하나 얹어주고요. 그 위에 빵 올리면 되는 거야? 자, 아까 만들었던 봉투에 감자튀김을 타놔줍시다. 감자튀김 잘 된 거 못 된 거 그딴 거 없어. 그냥 쳐 넣어야 돼. 야, 벌써 막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 났어.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얘네. 프렌치 프라이도 채워주고요. 다음에 콜라. 오,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짜잔! 오늘의 가루 쿡 완성!